CCTV 속 수상한 행동입니다. 자, 우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파란색 봉투 들고 있는 저 여성 주목. 자, 분명 봉투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니까 없습니다. 아하,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런데 다른 여성이 지금 다른 여성이 그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아하,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번엔 물품 보관소로 가볼까요? 예, 남성이 지금 검은 봉투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는데 다른 여성이 그걸 꺼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바로 현금 뭉치. 그것도 아주 많이. 이쯤 되면 눈치채신 가족 여러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자, 김 기자, 저희가 일부 영상만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더 많았다는데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네, 피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일당 34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2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방식은 나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기관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건 뒤 피해자가 속으면 1차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고요. 2차 전달책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화장실 등 지정 장소에 피해금을 은닉하고 3차 전달책이 피해금을 수거해서 국내 총책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금액 약 1억 8천만 원 정도를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요. 중국에 있는 총책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 수거책들 모습을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저런 분들 실제로 조사받을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잘 몰랐고요. 그냥 돈 많이 준다고 고액 알바라고 해서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몰랐다는 것은 안 통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왜 보셨던 행동 제가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저 행동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데 무슨 알바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금융기관, 수사기관, 뭐 금감원 이런 데서 연락 오죠.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군데 중에 돈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면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41억 상당의 한 명 그 개인 피해를 받던 의사가 있었어요. 예. 그분이 속았던 건 일단 안 믿었는데 검찰, 국세청 또 이런 곳에 전화를 실제 이렇게 네이버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 전화번호 전화했는데도 다 연결되잖아요. 그게 어플을 깔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깔기 시작하면 뭔가 그 어플을 깔라 하는데 깔기 시작하면 그게 전화번호를 다 본인들이 뺏어가서 직접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절대 뭐 깔라면 깔지 마시고 돈 내라면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피해 금액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해서 잡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30만 원밖에 받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 금액,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그 자체를 그 피해자에게 변상을 해야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피해 금액이 절대로 내가 이득을 얻은 3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피해 금액 전체라는 것까지 꼭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